식사들은 잘 하셨겠고요. 예. 만약에 이 밤부터 시작하는 게 좀 무리다, 너무 빡빡하다 그러면 예, 뭐 한 3시부터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또 시간이 애매해요. 또 여유가 또 비게 되면 그 쉬는 시간에 한 번씩 풀어보시면 좋은데 예, 그러니까 오늘 이후로 일주일 동안에 한번 이렇게 쭉 풀어보시는 게 그러니까 예습을 한번 그러니까 풀리든 안 풀리든 한번 도전해 보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계산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을 때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계산 논리가 나오는 건요. 예, 경제론하고 시장론하고요. 정책론이 있고 투자론이 있고요. 금융론이 있고 개발론이 있고 예, 감정평가 이론이 있는데 통상 보게 되면요. 계산 문제에서 한 문항에서 한 두 문항인데 주로 여기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 가격하고요. 이 균형 거래량 계산하는 거.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탄력성을 물어보는 거죠. 근데 탄력성은 가격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을 가지고 가격의 변화만 물어볼 수도 있고요. 가격과 소득을 묶어서 물어볼 수도 있고 뭐 그래요. 그 다음에 시장론에서는요. 정보의 현재 가치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레일리하고 컨버스하고 그 다음에 허프 모형을 가지고 계산 논리가 인용이 되고요. 정책에서는 지금까지 나왔던 게 임대료 이 규제 등에 대해서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여기는 자주 안 나와요. 예전에 한 두 번 나오고 그 다음에 문제가 안 나왔고요. 투자론에서는요. 투자 이론에서도 물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투자 분석 및 기법에서도 출제를 할 수 있는데 요 투자 이론에서는 주로 물어보는 게 자기 자본 수익률 계산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기대 수익률 계산하는 걸 주로 물어봐요. 요게 지렛 효과 측정하는 거예요. 이거하고 이제 기대 수익률 계산하는 거. 요게 투자 분석 및 기법에서는요. 현금 수지를 우리가 측정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할인 기법 하고요. 비할인 기법. 예, 또는 이제 화폐 시간 가치 개념에서도 출제를 해주고요. 금융에서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가 뭐냐면은 이 원리금 상환 있죠. 예, 이때 그 원리금 계산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최대 융자 가능 금액 있죠. 예, 뭐 이거 구하라는 거 하고. 개발론에서는 주로 이제 입지 개수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간평에서의 계산 문제는 원가 방식하고 비교 방식하고 수익 방식에서 예, 여기서 이제 물어보는 건데요. 원가 방식에서 물어볼 수 있는 거는 하나는 제조달 원가 구하라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감가 수정액을 구하라고 할 수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적산 가액을 구하라고 이렇게 여기서는 이 토지 가치 구하는 게 주 목적이에요. 그래서 토지 가치를 구하는 거는 공시가 기준법으로 구할 수 있고요.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구할 수 있어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수익 방식에서는요. 환원 이율을 계산하거나 아니면은 수익 가액을 계산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뭐 이런 식의 배열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요. 예, 여러분들 그 교재 앞에 제목 앞에 보면은 지난 10년간에 계산 문제 출제에 대한 제목이 쭉 들어가 있죠. 거기 보시면은 21회부터 30회까지 10년 사이에 계산 문제가 안 나왔던 적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 가면 갈수록 계산 문제에 대한 이 문항 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지난 5년 사이에. 그래서 이제 학생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계산에 대한 이제 부담을 안게 되시는 거예요. 이거를 과연 어떻게. 근데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학계로는 40문제 기준했을 때 40분에 걸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 문제가 만약에 9개가 나오면
9개 중에 절반 정도는 1분 안에 단순 대입해서 풀 수 있게끔 배열을 해줘요. 나머지 문제에서는 난이도가 중짜리가 있고 난이도가 상짜리가 있어요. 난이도가 상짜리는 새로운 패턴이에요. 매년 새로운 문제가 한두 문제는 새롭게 들어와요. 그러면 기존에 여기서 수업할 때 배웠던 것 있죠. 거기서부터 응용적인 사례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적응이 안 되신 분들은 어렵다고 인식이 될 거예요. 그런 애들은 버리셔도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위주로만 하셔도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산 요건을 보시면은 제일 먼저 균형 가격하고 뭐를 계산하래요. 예, 균형 양을 우리가 계산할 때요. 1번 문제는 자, 다음 사무실 수요 및 공급회에서 균형 임대료하고 균형 거래량을 구하라고 예, 기출해서 이게 이제 출제가 된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를 구하는 요령은 뭐냐면 균형 가격 하에서는 균형 거래량 있죠.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균형 임대료로 찾으려고 그러면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애 있죠. 예. 1,000원에 찾았더니 얼마예요? 80이잖아요. 왼쪽으로 가면은 임대료가 6만 원으로 돼 있죠. 그게 답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균형 가격하고 균형 거래량을 구할 때 균형 거래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균형 가격부터 계산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얘기할 때 이제 이런 거예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요 균형 상태, 요 균형 가격이 있죠. 예, 여기서는 균형 거래량이라고 그래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서로 어떻다는 거예요. 네,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균형 가격을 도출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2번 문제에 아파트에 대한 수요 함수가 주어져 있죠. 얘는 2000-P라고 되어 있고요. 공급, 2000-3P죠. 예. 예, 공급 함수는 1500 플러스 2P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이 균형 가격을 우리가 이제 먼저 구해야지만 수혜량하고 뭐를 공급량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데 균형 상태에서는 뭐하고 뭐가 같아요? 예, 수혜량과 공급량이 같으니까 얘가 만약에 계산해서 100이라고 그러면 얘도 100이 나와야 돼요. 얘가 100이면 공급량도 100. 똑같아진다는 얘기죠. 그럼 먼저 균형 가격 하에서는 수혜량과 공급량이 같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둘을 나란히 연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란히 세우게 되면 2000-3P는 1500 플러스 2P하고 같다는 얘기예요. 수혜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니까. 그럼 여기서 푸는 요령은 뭐냐면 여기 보면은 2000하고 1500 있죠. 예, 여기 있는 상수는 상수끼리 묶어버리는 거예요. 묶을 때 그러면 여기 있는 1500이 좌변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죠? 넘어가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요 등호를 넘어가야 돼요. 등호가 넘어가면 부호가 바뀌는 거예요. 여기 1500이라는 거는 이 앞에 플러스의 부호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1, 2, 3 이렇게 가죠. 플러스 1, 플러스 2 또는 플러스 3 이렇게는 표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인해가 좌변으로 넘어가면은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마이너스 3P라고 해놨죠. 얘는 넘어가면은 뭐로? 플러스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푸는 요령이 넘기면 이렇게 돼요. 2000 마이너스 얼마? 1500은 2P 플러스 3P 이렇게 나와요. 근데 굳이 식을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상수가 있으면 얘는 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부호는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식이 딱 주어지게 되면 2000에서 1500을 빼면 500 나오는 거예요. 그럼 바로 얼마가 나오겠어요? 500.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부호는 더하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넘어가면 플러스로 바뀌니까. 그러면 3p 플러스 2p 하면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500이 얼마? 5p. 그 얘기는 양쪽을 5로 나누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구하는 건 p를 구하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양쪽을 5로 이렇게 나누게 되면 여기 있는 P가 얼마가 나오겠어요? 100이 나오죠. 그러면 얘가 100이라는 거를 계산하는 순간에 이걸 구할 수 있죠.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3 곱하기 얼마? 100. 2 곱하기 얼마? 100. 그러면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3에다가 100을 곱하게 되면 300이죠.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2000에서 300을 빼면 얼마야? 1700이죠. 그러면 얘가 1700이라는 얘기는 얘도 얼마가 돼야 돼요? 같아야 되니까. 그러면
자, 1500에다가 200 더하면 1700이죠. 그렇죠? 구할 수 있나요? 자, 그러면 수요 함수는요. 1400 마이너스 2p고요. 공급 함수는 200 플러스 4p래요. 뭐 이렇게 그죠? 암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암산을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1400하고 200 있죠? 빼면 되는 거예요. 숫자는. 그럼 1400에서 200 빼면 p는 더하라고 그랬죠? 2p 플러스 4p는 6p잖아요. 1200을 6으로 나누면 200이잖아요. 그럼 여기다 200 대입하면 되죠. 그죠? 그러면 2 곱하기 200 하면 400이죠. 1400에서 400 빼면. 그죠? 그러면 얘도 1000 나와야 되잖아요. 4 곱하기 200 하면 800. 800에다 200 더하면. 그죠? 그게 답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간단하잖아요. 원래 알면 간단한 거예요. 알면. 어? 자, 그런 요령으로 여기서 이번에는 우리가 거기 주어져 있을 때 이렇게 해드린 거잖아요. 균형 가격은 100으로 다 똑같죠. 그렇잖아요. 이게 실상은 가격은 100이 되는 거예요. 가격은 배열이 그렇게 된 거잖아요. 실전에 가면 물론 가격이 100이네는 한 두 개밖에 안 줄 거예요. 예, 나머지는 가격이 틀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요령을 이제 부여하기 위해서 그러면 가격이 100이면 100을 대입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거래량은 얼마? 170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균형 거래량은. 그죠? 그래서 2번 문제에서는 답이 몇 번? 그러면 이제 요게 옆 페이지에 가시면 3번에 아파트의 수요 함수가 얼마로 되어 있어요? 100-2p죠. 이 가격과 이 수량과의 관계를 나타낸 이 수요 법칙을 반영한 게 수요 곡선이죠. 수요 곡선은 음의 기울기를 가져요. 그러니까 수요 함수를 할 때는 마이너스 에버가 붙는 거예요. 근데 공급은 가격과 공급량이 비례 관계죠. 그래서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플러스의 값을 가져요. 그래서 명시할 때 공급에 대한 거는 거기 보시면 10 플러스 얼마래요? 4p. 그래서 얘는 여기에 이제 플러스의 보호가 붙는 거예요. 근데 요 상태에서 공급 함수가 20 플러스 얼마로? 예, 이걸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면은 공급에 대한 양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수요는 불변일 때 공급이 증가하면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은 어떻게 변하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계산할 때 있죠. 균형 가격 하에서는 수량과 공급량이 일치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두 개를 나란히 연립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100-2p는 10 플러스 4p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계산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숫자는 숫자끼리 묶는데 빼면 된다고 그랬죠. 그럼 100에서 10을 빼면 90이죠. p는 더하면 된다고 그랬죠. 2p 플러스 4p는 6p 나오죠. 그러면 90을 6으로 나누라는 얘기예요. 이 식을 정리하면 자, 100 마이너스 10. 그럼 얘가 왜 10으로 마이너스로 바뀌겠어요? 어? 이게 원래 플러스 10이라고요. 표시가 안 돼 있지만. 근데 얘가 요 등호를 넘어가면 부호가 바뀌는 거예요. 플러스의 부호가 뭐로 바뀌고요? 마이너스로. 마이너스의 부호는 뭐로? 플러스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 2p 있죠? 얘는 넘어가면 뭐로 바뀌겠어요? 플러스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식을 정리하면 100-10은 그죠? 4p 플러스 얼마?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그러면 두 개 더하면 몇 p예요? 6p잖아요. 6p가 얼마? 그러면 양쪽을 6으로 나누란 얘기예요. 왜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이거니까. 여기에 6배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양쪽을 얼마로 나누면? 6으로 나누면 얘는 p가 나올 거고 얘는 6으로 나누면 얘가 15가 나와요. 그죠? 예. 네. 그러면 이제 얘를 알았잖아요. 얼마로? 15로. 그러면 2 곱하기 얼마? 예. 네. 15는 10 플러스 4 곱하기 15하고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00에서 30 빼면 얼마? 70이잖아요. 그러면 수요량이 70이라는 얘기는 공급량도 얼마가 돼야 돼요? 4 곱하기 15 하면 60이죠. 60에다 10 더하면 얘도 70이죠. 그럼 얘가 얼마라는 거예요?
70. 그렇죠? 그런데 얘가 변하는 거죠. 20 플러스 얼마로? 6P로. 그러면 자, 수요는 그대로 100 마이너스 2P고요. 얘가 20 플러스 6P라는 거예요. 그러면 암산으로 한번 해보시면 100에서 10을 빼면 아 100에서 20을 빼면 80이잖아요. 2P에다 6P 더하면 8P. 그러면 누가 봐도 P는 얼마라고. 그러면 원래 가격이 15였었죠. 15였는데 얼마로? 10으로. 그러면 가격은 5만큼 줄어든 거죠. 그러면 이제 가격이 10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2 곱하기 10 하면 20이죠. 100에서 20 빼면 80. 6P잖아요. 6 곱하기 10 하면 60이잖아요. 20에다 60 더하면 80이죠. 그러면 양은 70에서 얼마로? 80으로 10 플러스가 된 거죠. 그러니까 가격은 5가 하락하고 거래량은 10이 늘어난 거죠. 그 얘기는 수요는 그대로인 상태에서 공급만 증가한 케이스니까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늘어난 거죠. 요령이 붙으면 암산 수준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너나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거기 보면 4번 문제 있죠. 예, 4번 문제는 반대예요. 자, 3번 문제는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증가한 걸 갖고 우리가 물어본 거죠. 근데 4번 문제는 공급은 그대로인데 수요가 변한 거예요. 100-2P에서 80-3P로 변했죠. 그러면 공급은 불변인데 수요가 감소했다는 얘기예요.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락하겠죠, 하락. 여기 우리 지문에는 가격이 다 하락이라고 해놨잖아요. 실전에 가면 상승과 하락이 섞여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찾는 요령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번호가 한 두 개 정도로 압축이 될 거예요. 그 우리가 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그러면 3번 문제에서는 답은 몇 번이겠어요? 1번이 답이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시게 되면요. 4번에서의 우리가 이제 수요 함수가 100 마이너스 얼마예요? 2P. 근데 공급 함수는 얼마로 주어져 있어요? 10 플러스 4P였어요. 그죠? 자, 이거 도출하면 어떻게 돼요? 이 상태에서. 할 수 있나요? 100에서 얼마 빼면? 10을 빼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숫자 나오면 얘들은 빼면 돼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10이 플러스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얘가 넘어가면서 이렇게 되겠죠. 100-10은 4P 플러스 얼마? 6P. 그러면 조그만 것처럼 6P가 얼마? 90. 그러면 얘는 얼마가 나오냐면 15. 그러면 균형 거래량은 얼마가 된다? 응? 이거. 그럼 얘는 80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좀 이렇게 도출했었잖아요. 여기서. 그런데 지금 수요 함수가 바뀌는 거죠. 수요 함수가 얼마로? 여기다 해드릴게요. 자, 80-3P가 뭐하고 같다는 얘기예요? 10+4P하고 같다는 얘기죠. 그럼 바로 암산이 나와요. 80에서 10을 빼면 70. 3P에다 4P 더하면 그러면 70이 7P잖아요. 그럼 P가 얼마겠어요? 그죠? 그럼 얘가 구해졌죠?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그러면 얘가 80-3 곱하기 10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80에서 30 빼면 50이죠. 그러면 수요량이 50이라는 얘기는 공급량도 50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4 곱하기 10 하면 40에다 10 더하면 그럼 얘도 50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가격은 15에서 얼마로? 10으로. 왜 가격이 하락하냐면 공급은 그대로인데 수요가 감소했으니까. 그러니까 거래량도 어떻게 해야 돼요? 줄어들죠. 그죠? 그러면 가격은 5 하락이고 거래량은 30 감소겠죠. 그죠? 혹시 암산으로 될 수 있나요? 요 정도 나오면? 표정이 또 너나 되지 이렇게 쉽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예, 대입을 해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80에서 3P 하게 되면요. 그래서 이제 4번에 보게 되면요. 그 가격은 5가 하락하고요. 그 거기 보시면은 균형 거래량이 얼마가 줄어드는 거예요? 80에서 50이니까 30이 줄어야겠죠? 예? 뭐요? 어떤 거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그건 아니고요. 예. 근데 거기 보면 그 지문에 예? 우리 저기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예, 처음에 나와 있는 최초의 균형이 있죠. 최초의 균형하면 예, 6P가 90이 나오잖아요. 그죠? 10 빼면은. 그러면은 90을 6으로 나누면 얼마 나와요? 지금 예? 어, 계산기 써주셔도 돼요. 예. 여기서 이거 계산을 안 했잖아요. 이거. 계산해가지고 여기서 이게 얼마가 나왔으니까 15. 예. 그러니까 2 곱하기 15 하게 되면 30이죠. 예. 그러면 얘가 얼마? 70이죠. 얘가 얼마? 70. 얘도 4 곱하기 얼마? 15 하면 60이니까 여기다 10 더하면은 얘도 70 나오죠. 그러면 얘가 15에서 10이니까 5가 줄고요. 얘는 70에서 50이니까 20이 줄죠. 예. 그래서 답이 1번이겠죠. 제가 요거를 이제 표시를, 아, 답이 3번이요? 아, 20이 감소했으니까 4번에는 답이 3번. 예. 자, 뭐, 요거는, 요런 형태는 감이 좀 오나요? 나오면 할 수 있나요? 그래요? 뭐, 우리 뭐 여사님 할 수 있으면 다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네. 이게, 간단한 패턴으로 나오면요. 계산이 쉬워지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풀었는데요. 5번 문제를 가봤더니, 어? 뭐라고 해놨냐면, 에, 시장 공급량이 3P고요. 5피틀의 시장 수요 함수가 1200-P에서 1600-P로 변했대요. 그죠? 어? 그랬더니 이제 무슨 차이가 있냐면, 얘가 1200-P고요. 공급에 대한 거는 몇 P라고 주어져 있어요. 3P. 그죠? 예. 그래서 얘가 1200-P에서 어? 근데 내가 앞전에 배웠을 때는 이 앞에 뭐 숫자가 있었는데 갑자기 또 숫자가 사라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숫자 없으면 없는 대로 하면 돼요. 그냥 또 이 균형 가격 하에서는 쇄량과 공급량이 일치하죠. 자, 그러면 숫자 없으면 얘끼리만 묶어주면 돼요. 그죠? 얘들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더해주면 돼요. 너, 이 마이너스가 넘어가면 플러스가 되니까. 그러면 식을 정리하면 1200, 1200이 3P 플러스 얼마? P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4P가 1200이죠. 그러면 양쪽을 얼마로 나누란 얘기예요? 4로 나누란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P는 얼마? 이렇게 나온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랬을 때 또 한 가지 알아두실 거는요. 문제가 물어본 건 균형 가격의 변화만 물어본 거예요. 양의 변화를 물어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다 굳이 균형 거래량까지 계산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령을 알면은 1200-P에서 얼마로 바뀌었대요? 1600-P. 그러면 1600-P가 3P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러면 그냥 계산하게 되면 넘어가면은 4P가 얼마? 그러면 양쪽을 4로 나누는 거죠? 그럼 P가 얼마겠어요? 400일 거 아니에요? 4, 4, 16이니까. 그러면 가격은 300에서 얼마로? 400으로. 얼마? 100 상승하겠죠. 그래서 답이 4번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해보다 보니까 같은 거를 만약에요 여러 문제를 쭉 풀잖아요. 그러면 감이 와요. 아, 이건 그냥 이렇게 툭 보면은 뭐 복잡하게 이렇게도 안 해요. 거기다가 막 자기가 혼자 더하고 빼고 다 해가지고 자기가 혼자 대입해 다 끝나요. 계산기도 꺼낼 겨를도 없어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게다 기출이에요. 대다수가. 물론 우리가 드린 연습 문제도 있지만 기출도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가면은 문제 6번 있죠? 6번. 네, 이거 기출이에요. 기출인데, 자, 거기 보시면은 수요 함수 있죠? 예, 네, 수요 함수는 얼마래요? 900 마이너스 P고요. 자, 소득 증가로 수요 함수가 1200 마이너스 P로 변했다면 가격과 거래량은 어떻게 변화를 물어봤죠? 이때 공급에 대한 거는 얼마로? 자, 그러면 여기 보시게 되면 둘을 나란히 연립하면 되겠죠. 균형가계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지니까. 그러면 900-P가 2P가 되잖아요. 그러면 바로 넘어가면 플러스잖아요. P에다 2P 더하면 3P잖아요. 그럼 3P가 얼마예요? 그러면 P가 양쪽을 3으로 나누란 얘기죠. 예, 네, 그러면 300이잖아요. 그럼 P가 300이면 여기다가 300을 대입하면 되죠. 900에서 300을 빼면 600. 2 곱하기 300은 600이잖아요. 그럼 얘는 600이죠. 그죠? 요게 얼마가 됐으니까 300. 얘는 2 곱하기 300의 논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600이면 얘도 600이 돼야 되죠.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서 수요 함수가 바뀌죠. 얼마로? 1200-P로. 이게 2P란 얘기잖아요. 그럼 벌써 이렇게 배열되는 순간에 얘가 3P라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하면 3P가 1200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P는 얼마겠어요? 이게 1200이니까. 양쪽을 3으로 나누면 되죠. 그럼 P가 얼마? 400. 그럼 P가 400이면 여기다 400 대입하면 되죠. 1200에서 400 빼면 800. 2 곱하기 400은 800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얼마겠어요? 800. 그러면 가격은 300에서 얼마로? 400으로. 양은 600에서 얼마로? 800으로. 그죠? 그러면 거기 보시면 균형 가격에 대한 부분이 있죠? 예, 균형 가격에 대한 거는 300만 원에서 얼마로? 400으로. 균형 거래량은 600에서 800으로 증가했다는 1번이 답이 되겠죠? 기출에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막상 해보니까 해볼만 하죠? 네, 그런데 출제자는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7번을 준 거예요. 7번을 갔더니 다음 조건에서 A 아파트 시장이 T 시점에서 T 플러스 1 시점으로 변화할 때 균형 가격과 균형량의 변화는 이렇게 주어졌죠.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또 쓰러진 거예요. T는 뭐고 T 플러스 1은 뭐냐? 이게 무슨 조건에 해당이 되느냐? 뭐 이런 거잖아요. T는요. 현재 금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T-1 있죠? 이거는 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 그 다음에 T+1 있죠? 예, 이거는 후기,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에서 미래로 있죠? 변했을 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취약하신 분들은 T하고 T+1에 꽂혀가지고 이걸 또 대입해야 되는 뭐 이런 거 아닌가? 아, 그런 일은 전혀 없죠. 그죠? 그럼 가만히 보시면 여기 조건 한번 봐보시면 공급 함수가 2P죠. 그렇잖아요. 자, 거기 보면 수요 함수가 얼마예요? 900-P죠. 그죠? 공급 함수는 얼마예요? 여기 위에 거 한번 봐보세요. 얘도 기출이고 얘도 기출이에요. 똑같잖아요. 이것만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죠? 그러면 바로 암산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자, 우리가 얘가 900-P가 몇 P란 얘기니까? 2P니까. 그러면 3P는 얼마? 900. 그럼 P는 얼마? 300. 그렇죠? 그러면 양이 얼마겠어요? 600.
근데 900 마이너스 P가 얼마로? 얘는 그대로 이 P죠.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1200 마이너스 P 이렇게 준 거를 요거를 1500으로만 바꿔준 거예요. 숫자를. 그러면 한번 해보시면은 자 3P가 얼마예요? 1500이잖아요. 그럼 P가 얼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500을 대입하면 되죠. 1500에서 500 빼면 2 곱하기 500은 2 곱하기 500은 1000이겠죠. 요게 P가 500이니까 요게 이제 요런 얘기죠. 2 곱하기 500. 그죠? 그럼 얼마? 1000 나오죠. 그러면 얘가 1000이잖아요. 그러면 가격은 300에서 얼마로? 500으로. 그럼 얼마만큼 상승했어요? 200. 양은 600에서 얼마? 1000이니까 400만큼 증가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답이 몇 번? 예? 거기 보시면. 답이 2번에 200 상승하고 400 증가한 게 답이겠죠. 그쵸? 갈 수 있으신가요? 근데 이런 건 느낌은 있죠. 조금씩 어려운 건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순간적인 암산 수준의 계산이 있잖아요. 이게 평상시에 우리가 바깥 양반이 이번에 월급 받아봤는데 거기서 지출이 얼마 빠졌고 보험료 이런 거는 우리가 칼같이 계산이 돼요. 그런 거는. 그죠? 근데 이거는 희한하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평상시 같으면 계산이 되는데 이게 참 희한한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옆 페이지에 아, 8번보다는요. 먼저 9번을 가서 한번 보시면요. 9번을 보시면 어떤 지역에서 토지의 시장 공급량이 있죠. 네? 얘는 300이래요. 근데 시장 수요함수가 500-2P에서 450-2P로 변화하면 시장의 균형가격은 얼마만큼 감소하느냐라고 물어봤죠. 예. 근데 여기서 주어질 때 얘하고의 차이점을 한번 보시면은 아, 이게 9번 문제죠. 자. 거기 보시면은 공급량은 300이고요. 시장 수요 함수가 500-2P고요. 요때 얘는 300이래요. 이렇게. 그러면 얘하고의 차이점 뭐냐면 얘는 가격이 고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어떤 탄력적인 수준이라고 그러면 얘는 지금 양이 고정이 돼 있죠. 그 얘기는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요 상태에서 수요가 뭐 했냐면 줄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큰 의미가 없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얘하고 또 착각을 우리가 여기는 P가 있었는데 P가 없잖아요. 그러면 냅두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된다. 얘하고는 뭐 하면 돼요. 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500에서 300을 뺀 게 2P하고 같아진다는 얘기예요. 얘가 넘어가면 둘이 나란히 연립하게 되면 이런 얘기잖아요. 자 이게 같아지는 거니까요. 그러면 500-2P가 뭐하고 300과 같아지는 거니까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로 바뀌겠죠. 얘는 넘어가면 뭐로? 플러스로. 그러면 500-300이 2P하고 같다는 얘기잖아요. 500에서 300을 빼면 200이잖아요. 200이 2P죠. 그럼 P는 얼마겠어요? 그럼 P는 100이 된다는 얘기죠. 이해하시겠나요? 예. 네. 그랬을 때 거기 9번 문제도 뭘 물어봤냐면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을 물어본 게 아니라 균형 가격이 얼마만큼 하락했느냐 이거 물어본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러면 가격은 이 상태에서는 100이잖아요. 근데 수요 함수가 450-2P로 바뀌었다는 얘기잖아요. 얘는 그대로 300이고. 그러면 자, 450에서 얼마? 300을 뺀 게 2P랑 같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450에 300 빼면 150 나오죠. 얘는 2P잖아요. 그러면 P가 얼마겠어요? 150을 2로 나누면 75잖아요. 그러면 원래 가격이 얼마였는데 100에서 75로 감소한 거죠. 하락한 거죠. 그러면 25가 하락한 거죠. 얼마가 하락했다고요? 25. 네, 그래서 답은 거기 예, 1번에 25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건 나중에 간단한 애들은요. 요령이 붙으시면
그래서 얘들이 요즘 많이 안 나오고 약간 변형해서 나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쪽이.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가면 10번이라고 있어요. 그죠? 자, 거기 보면 시장 공급 함수가 P 플러스 200이고요. 시장 수요 함수가 500 마이너스 2P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예. 네. 그러면 수요 함수는 500 마이너스 얼마고요? 공급은 P 플러스 200 이렇게 준 거죠? 예. 네.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그죠? 그러면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들은 얘들끼리 묶으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배울 때는 P가 항상 뒤에 있었는데 얘가 또 앞에 나와 있잖아요. 그럼 또 혼자 고민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뭘 어떻게 할 게 뭐 있어요? 식을 정리하게 되면 이게 같아지니까 500 마이너스 얼마? 200. 얘가 플러스잖아요. 넘어가면 마이너스로 바뀌잖아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2P죠. 넘어가면 뭐로? 플러스로. 그러면 P 플러스 2P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3P죠. 3P가 얼마? 그럼 P는 얼마?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은 자 시장 수험생 했을 때 시장의 균형량이 얼마냐고 물어봤죠. 균형 가격이 아니라 이제는 얼마? 균형량. 그러니까 문제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얘를 물어본 게 아니라 뭐를 물어본 거예요? 양을. 그럼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죠. 얘가 얼마라고? 100이라고. 2 곱하기 100 하면 200이죠. 500에서 200 빼면 100 더하면 그럼 얘가 300이죠. 그러면 균형거래량은 얼마? 300. 그러니까 이게요 나중에 절대로 만약에 이런 배열이 나왔을 때 흥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뭐를 물어보는 거지? 균형가격의 변화를 물어보는 거지, 균형가격을 물어본 건지, 균형거래량을 물어본 건지를 캐치를 딱 해놓고 그것만 구해야 돼요. 구하란 것만 구해야지 뭐 쓸데없는 것까지 다 구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 정도까지는 뭐 하실 수 있겠어요? 표정이 뭐 0. 근데 이거를요 이렇게 설명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 연습을 또 해봐야 돼요. 집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할 때는요 계산 문제의 맹점이 뭐냐면 저하고 풀 때는 다 풀려요. 네,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없어요. 잘 돼요. 그런데 제가 사라지고요. 네, 여러분들에게 문제만 수치만 조금 바꿔갖고 다시 주잖아요. 그러면 아까 학계론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막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게 거기 11페이지 가면 문제 8번 있죠? 그게 이제 작년에 나온 거예요. 거기 보시면 뭐라고 해놨냐면요. 자, 그 어떤 도시의 이동식 임대주택 시장의 수요 함수가 얼마로 줬어요? 예, 네, 800 마이너스 2P로 줬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공급 함수는 P1이 얼마? 자, P2가? 예, 그러면 일단 여기 보시면은 얘를 줬잖아요. P가 얼마라고? 200. 그럼 200을 대입하면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800 마이너스 2 곱하기 200에 놀리죠. 그러면 양이 얼마가 되겠어요? 그럼 400이 나오죠. 얼마? 400. 가격이 이제 200으로 나왔으니까. 그러면 수요량이 얼마라고? 400. 근데 가격이 얼마로 됐을 때? 300이 되면은 여기다가 300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800 마이너스 2 곱하기 300이잖아요. 그러면 얼마예요? 800에서 600을 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는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P1이 200일 때 있죠. 얘가 P2가 얼마? 300일 때. 이렇게 수요 곡선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200일 때는 수요량이 얼마인데? 400인데. 얘가 가격이 300으로 올랐을 때는 수요량이 200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공급은 완전 탄력적인 거예요. 가격만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양의 변화에 대한 부분이 있죠. 수요 공급에 대해서는. 그래서 공급은 수평이니까는 완전 탄력적이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변형해서 들어오면은 여러분들이 모는 계산할 수 있어도요.
이게 200만큼 뭐 한다고 줄어든다는 거는 계산할 수 있어도 이게 완전 탄력적인지 완전 비탄력적인지를 알 수 있다 없다. 근데 여기서 출제자는 딱 보시면은 4번과 5번만 2배 감소로 돼 있어요. 그죠?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화까지 알아야 답을 풀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변형해서 냈다고 할 수 있죠. 그럼 학생분들은 좀 힘들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런 거는요. 예, 이해 시험에만 한번 이렇게 또 나온 거예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나오면은 틀리란 얘기죠. 정확하게 모르면 대입이 되겠냐고요. 안 되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바라는 거는 지금까지 했던 요 기본적인 문제를 확실히 풀 수 있느냐. 예, 일단은 이게 풀린다는 가정 하에서 예,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변형되는 것까지 다 풀 수 있냐면 그렇지는 못한 거예요. 근데 뒷페이지 넘어가시면은 11번 문제 있죠? 예. 거기 보시면 어떤 부동산에 대한 시장 수요 함수가 100-4QD로 주어져 있죠. 그래서 시장의 수요자는 모두 동일한 개별 수요 함수를 가질 때 이 시장의 수요자의 수가 두 배로 된다면 새로운 시장 수요 함수는 어떻게 되느냐? 이때 새로운 시장 수요 함수는 QM으로 표시한다고 해놨죠. 그러면 원래 우리가 시장 수요 함수를 구하려고 그러면요. 양을 기준으로 정리를 해줘야 돼요. 거기 보면 얘가 100-4QD라고 이렇게 해놨죠. 그죠? 그럴 때 동일한 시장 수요 함수가 몇 배로 늘었다고요? 두 배로. 우리 그때 수업 시간에 한번 해드린 것 같은데 시장 수요 함수라는 건요. 시장 수요라는 거는 개별 수요를 수평으로 더한 거예요. 그게는 수평으로 됐다는 얘기는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그 양을 다 더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는 양을 기준으로 식을 정리해줘야 돼요. 그러면 얘가 좌변으로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면은 그냥 4QD가 되겠죠. 그러면 얘가 100-P가 되겠죠. 넘어가면 마이너스로 바뀌니까. 그러면 QD는 얼마가 되냐면 요건 여기 4배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을 4로 나눠줘야 돼요. 나누면은 25-1/4P가 돼요. 이게 2배가 됐다는 얘기예요. 두 배로 늘어났으니까. 그러면 얘는 50-1/2P가 돼요. 이게 이제 값인데 문제는 지문에 보면 다 P로 시작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식을 다시 정리해 줘야 돼요. 가격을. 얘가 또 좌변으로 넘어가면 1/2P는 50-QD가 돼요. 근데 우리가 P는 여기 절반이 이거잖아요. 그 양쪽에 2를 곱해줘야 돼요. 그러면 100-2. 새로운 시장 수요 함수가 QM이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답을 도출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답을 도출하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걸 1번 안에 어떻게 풀겠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 4QD라고 해놨죠. 근데 새로운 시장 수요 함수가 뭐라고 줬어요? QM. 그러면 얘를 4QM으로 바꿔요. 그런 다음에 얘가 2배면은 나누기 2 하면 돼요. 그러면 그냥 2QM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게 답이죠. 그죠? 그래서 이 배열이 한 번 나오고 안 나오는 거예요. 예, 요령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 해설 보면요. 해설이 막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 없고. 그러면 그 밑에 12번 문제 있죠? 예, 12번 문제 보면 어떤 시장에 대한 시장 수요 함수가 P는 얼마로? 12QD라고 돼 놨죠? 그죠? 자, 그랬을 때 이 시장의 수요자는 모두 동일한 개별 수요 함수를 갖고요. 이 시장 내 수요자의 수가 몇 배? 두 배. 새로운 시장 수요 함수는 QM으로 표시하라고 해 놨죠? 그럼 여기 있는 12QD 있죠? 얘를 12QM으로 바꾸는 거예요. 바꾸고 몇 배로 늘어났으니까. 그러니까 12를 2로 나누면 돼요. 그럼 얼마? 6. 예. 네. 그러면 똑같이 80-얼마? 6QM이니까 4번이 답인 거예요. 간단하겠죠? 예. 네.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12번은 답이 4번이 되는데요. 이게 선생들이 모의고사 할 때 가끔 문제로 쓸 거예요. 근데 실전은 이거 기출이에요. 이게 예, 기출은 이렇게 간단하게 줘요. 바로. 근데 선생들이 주는 거는 딱 안 떨어지고 소수점 나오고 막 이렇게 줘요. 예, 근데 그런 것까지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이 정도의 변화면 할 수 있겠죠?
예.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그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만 나와주면. 예. 하나 무조건 맞출 텐데. 근데 안 나오는데, 한 번 나오고 지금 소식 끊긴 애들이에요. 또 아쉽다는 표정이 막 나오는 거죠. 아, 내가 할 수 있었는데, 막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수요함수하고 공급함수를 대입해서요. 아,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거는 되게 다양하게 줄 수 있는 거예요. 아직은 여러분들에게 출제는 안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정책에 가면 임대료 보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조세의 부과 있죠. 거기에 따라 시장의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변화를 도출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임대료 규제까지는 문제를 준 거예요. 임대료 규제까지는. 거기 보시면은 13번에 어떤 도시에 임대주택의 단기 공급함수는 100이고요. 장기는 EP-100으로 줬고요. 수요함수는 200-P라고 줬어요. 수요함수는 장단기 동일하대요. 만약에 정부가 임대주택의 허당 임대료를 월 얼마로 통제할 때, 예, 90으로 통제할 때 임대주택의 부족량은 단기와 장기에 각각 얼마냐를 줬어요. 그러면 이제 이상해지는 거죠. 아니 그냥 수요함수하고 공급함수 있죠. 예, 우리 이대로 살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뭘 또 이렇게 변형을 해서 주느냐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이런 거예요. 단기 있죠. 단기의 그 수요함수는 장기하고 장기가 똑같죠. 200 마이너스 얼마? P고요. 단기의 공급함수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얼마로 통제했대요? 여기다 90을 대입해 보세요. 여기는 P로 돼 있잖아요. 단기는 양만 돼 있다는 얘기는 단기는 공급이 비탄력적인 상태에서 얘만 통제한 거잖아요. 그러면 자, 200 마이너스 90은 얼마요? 공급은 100이잖아요. 그러면 수요는 110, 공급은 100. 그러면 초과 수요가 얼마? 10이잖아요. 근데 장기는 얘는 똑같이 단기나 장기나 똑같죠. 그렇죠. 근데 공급은 EP-100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얼마로 통제했을 때 90으로. 그러면 얘는 여기다 90이 들어가면 그대로 얘는 얼마? 110인데 여기에 90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2 곱하기 90은 180. 180에서 100을 빼면 80이잖아요. 그러면 수요가 공급보다 30이 더 많죠. 그러니까 단기는 초과 수요가 10인데 장기는 초과 수요가 30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단기 10, 장기는 얼마? 30. 그래서 답이 2번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통제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단기에 주어질 때하고 장기 있잖아요.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정은. 그러니까 단기는 얘가 얼마로 통제가 돼 있을 때, 얘가 이제 100으로 통제가 돼 있을 때요. 가격을 이제 얼마로 통제한다. 이게 원래는 이제 대입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하면 또 그렇겠네요. 단기하고 이제 장기에 대한 변화. 그래서 단기는 10이었는데 장기가 되면은 이게 가격이 얼마로 통제했을 때 90으로. 그죠? 예, 그랬을 때 장기가 시장 가격을 원래 계산을 하게 되면은 근데 가격까지는 뭐 계산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냥 요 상태로만 대입한다고 생각하세요. 여기서 또 복잡하게 끌고 들어가면 또 헷갈린다고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뭐가 주어지면요. 예, 요게 주어지면 여기다 대입하면 돼요. P가 주어져 있으니까. 근데 요게 나중에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응용된 사례를 들어가게 되면 요 통제한 가격이 시장 균형 가격보다 낮은 선에서 통제를 해야 돼요. 예, 그래야지 효과가 있어요. 균형 가격보다 높은 선에서 통제하면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죠? 예, 그래서 그 변화까지는 아직은 나오진 않은 거죠. 예, 이 정도에서 문제가 한 번 더 나온 거예요. 13번도 기출이고요. 14번도 기출이에요. 거기 보시면 아파트의 수요함수가 14번에 보시면 1400-EP죠. 공급함수는 200+4P죠. 예, 그럴 때 정부가 아파트의 임대료를 150만 원으로 규제했다는 거죠. 이 규제 하에서 시장의 초과 수요 또는 초과 공급 상황과 그 수량을 물어봤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그게 이제 이런 얘기예요.
14번에 보시면 수요 함수는 얼마예요? 1400-2p고요. 공급 함수는 얼마? 200+4p죠. 자, 규제전을 보시게 되면 얘네 우리가 아까 구하는 거 해봤죠. 예, 그러면 숫자는 뭐 하면 돼요? 예? 예, 이렇게 빼고 부호는 더하면 되죠. 그럼 6p가 얼마예요? 그럼 p는 얼마? 200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게 이런 얘기예요. 이게 200이 어디 갔어요? 이게 200이 들어가면 얘가 1000 나오겠죠? 그러면 얘가 얼마일 때? 200일 때 얘가 1000이었다는 얘기예요. 규제 전에. 근데 얼마로 통제한다는 거예요? 150으로. 그러면 균형 가격 이하로 통제하는 거죠? 예. 네. 그러면 당연히 시장에서 효과가 발생하죠. 그러면 여기다가 뭐를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150을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로 통제했으니까? 150으로. 그러면 식이 바뀌면 이렇게 바뀌겠죠. 1400-2 곱하기 얼마? 150은 200+4 곱하기 150과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2 곱하기 150 하면 얼마예요? 300이죠. 1400에서 300 빼면. 그럼 얘는 1100이에요. 그러면 이 규제 하에서 얘는 1100. 수요는. 그런데 4 곱하기 150 하면 600이죠. 200에다가 600을 더하면 800. 그러면 공급은 800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초과 수요가 얼마? 그렇죠. 초과 수요 300.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거기에 문제에서 구하는 거는 초과 수요 300 있죠. 그래서 답이 몇 번? 2번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한 가지 알아두실 거는요. 이게 문제가 조금 쉽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선생이 여기다가 적절하게 대입해 줘서 그런 거예요. 이거를 제가 여기다 수치를 대입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이 수업은 두 달 걸쳐서 해야 돼요. 이게 세 번에 걸쳐서 마무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설명을 들으시고 요게 인강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보고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아 이렇게 대입하는구나. 여기서 들어서 내가 이해가 되는 애들이 있고 이해가 바로 안 되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 있는 요 13번하고 14번 문제는요. 요게 딱 2년에 걸쳐 갖고 두 번 나오고 그 이후로는 안 나온 거예요. 왜 안 나왔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균형 가격하고 균형량을 도출하는 것까지도 힘들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또 통제를 한 당 상태에서 이것까지 변화를 구하려고 그러면 어렵다 이거예요. 항의가 또 빗받치는 거죠. 그냥 일단 여러분들은 안 풀리면 항의하는 거예요. 안 풀리면 틀리면 항의하는 거예요. 맞추면 좋은 문제고 틀리면 안 좋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풀었던 거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수요 함수하고 공급 함수에 대한 거를 거미집 모형에다가 또 묶어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15번하고 뭐가 있어요? 16번 문제 있죠? 예. 이거는 이제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거미집 모형에서 나왔는데요. 거기 여러분들이 15번 문제 보시면요. A와 B 부동산 시장의 함수 조건 하에서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근데 거기 보면 A 부동산 시장 있죠. 수요 함수는 얼마로 줬어요? 500-QD로 줬고요. 공급 함수는 얼마를 줬다? 300+4QS로 줬어요. 그죠? 3P가 여기 보면은 여기는 예, 요렇게 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줬을 때요. 여기 보면은 이게 수량이 들어가 있죠? 예. 요거는 기울기의 값을 물어보는 거예요. 수량이 들어가면 여기에 가격이 들어가면 그건 탄력성의 크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EP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P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두 배가 얘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P를 구하려고 하면 양쪽을 2로 나눠야 돼요. 그러면 250-1/2QD가 되겠죠. 그럼 얘는 3P니까 P가 얼마? 100+3/4QS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기울기의 값을 보면 2분의 1과 3분의 4가 있으면 어느 게 크겠어요?
3분의 4가 크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무슨 형이다? 그러면 수렴형인 거예요. 자, 수렴형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죠. 수렴형이 되기 위한 조건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있죠. 이게 공급의 가격 탄력성보다 클 때 수렴형이 돼요. 부동산학에서는 수렴원밖에 없어요. 상대적으로 공급이 비탄력적이니까. 근데 탄력성과 기울기는 역수라고요. 그죠? 그래서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값이 있죠. 기울기의 절대값하고 공급 곡선의 기울기에 대한 절대값이 있으면 기울기의 값은 반대로 공급이 큰 거예요. 탄력성과 기울기가 역수여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역수 관계는 뭐 5월달쯤에 배우시겠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 보시면은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뭐보다?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값보다 크죠? 그러면 이거는 수렴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형? 수렴형. 자, 그런데 B를 보시게 되면 B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수요 함수가 P는 EQD 이렇게 해놨죠. 근데 공급은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요. EP는 4QS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러면 얘는 그대로 이대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얘는 EP잖아요. EP니까 어떻게 바뀌겠어요? P는 50 플러스 EQS로 바뀌겠죠. 그러면 수요의 그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과 공급 곡선의 기울기의 값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절대값이니까 부호는 생략하니까. 그러면 무슨 형이겠어요? 그러면 순환형인 거예요. 순환형. 그래서 A는 수렴형, 그 다음에 여기 있는 B는 무슨 형? 순환형. 예. 그래서 답이 4번 이렇게 준 거죠. 그런데 괜찮아요. 여기는 한 번씩 나오고 안 나온 건데 뒤에 보시면은 문제 16번 있죠. 거기는 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거기는 또 A 부동산 시장 있죠. 예, 얘는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100 마이너스 얼마? P. 그 다음에 공급에 대한 거는 EQS는 마이너스 C 플러스 P잖아요. 이렇게. 근데 여기는 이게 가격이 들어가 있죠. 이거는 탄력성의 크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가격이 들어가면 뭐를? 탄력성의 크기를. 양이 들어가면 기울기의 절대값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그대로 P일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EQS죠. 그러면 QS가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5 플러스 2분의 1P죠. 그럼 P는 1의 의미니까 어느 게 더 탄력성이 커요? 수요가 더 클 거 아니에요. 수요가 더 탄력적이면 수렴형이라고요. 무슨 형이다? 수렴형. 그러면 A는 수렴형이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B를 계산할 때요. 여기를 굳이 이거를 기준으로 식을 정리한다고 치환을 시킨다고 그거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거기도 보시면요. B 부동산 시장 있죠? 예, B 부동산 시장에 보면 수요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500-2P로 되어 있죠? 예, 공급에 대한 거는 얼마로 되어 있어요? 3QS가 마이너스 20 플러스 6P로 되어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탄력성의 크기라고요. 그죠? 이거를 굳이 마이너스 20을 3으로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여기를 보면 6P죠? 3QS죠? 6을 3으로 나누면 그러면 얘도 2P고 얘도 2P잖아요. 같잖아요. 어때요? 순환형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근데 이제 A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을 때 B 부동산 상품의 수요가 4% 줄었죠. 그죠? 그러니까 A와 B는 서로 무슨 관계다? 그렇죠. 한제와의 가격이 상승할 때 수요가 감소하면 보완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을 1번을 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만만치 않은 거죠. 또 나름대로 이거를 열심히 또 대비해서 들어갔는데 갑자기 없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렇잖아요. 이걸 또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 인간이 이건 안 가르쳐줬는데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죠. 막 하면서 이제 뭐 예를 들어 자꾸 난리 나는 거죠. 나가기만 하면 가만히 안 둘 거야.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출제자들은 이런 거예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부딪혀봤는데 이게 다르다는 거를 학생들이 처음에 인지를 못해요. 그냥 이대로 대입해 보려고 그런다고요. 그럼 뭔가가 갑자기 계속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이런 유형이다라는 정도로만 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저희가 바라는 건 아니고요. 아까 기본적인 수요함수하고 공급함수 있죠? 예, 그런 정도 계산하는 정도만 이제 바라는 거예요. 예, 너무 이제 부담 갖지 마시고. 예. 자, 그래서 이제 균형 가격하고 균형 거래량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본 거예요. 뒤로 넘기선 22페이지에 가시면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 계산이 있어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성향이 틀려요. 수요함수하고 공급함수 대입하는 게 그래도 나는 쉽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고, 탄력성의 요령을 알면은 탄력성이 또 제일 쉽다고 이해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다가 또 시험장에 들어가서 전혀 다른 유형이라면 둘다 앉고 쓰러지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씩 해보시면 돼요. 자, 잠깐 쉬었다가 해보시죠.